원익 IPS 볼게요. 좋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34,130원, 20%. 딱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셨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4년 넘은 것 같아요. 4년이요? 싸고 싶습니다. 사고 싶다는 얘기겠죠. 싸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다는 얘기. 언제쯤 매수하면 될까요? 지금 33,000원이죠. 원익 IPS 지난 7월쯤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밀어버리고 나서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의 하락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버텨주고 있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더 넓게 보시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요. 그렇죠. 그냥 맨날 이 가격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원익 IPS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쉬움을 좀 상당히 남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익 IPS입니다. 4년 넘게 갖고 계신데요. 이거 보유하고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주가가 지금은요, 이제 뭐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장이 워낙에 많이 밀었기 때문에 하락만 안 나오고 이렇게 박스 것만 해줘도 땡큐죠, 사실은.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원익 IPS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올해 그 원익 IPS가 지금 별도 기준했을 때는 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자고요. 연결 기준했을 때도 전체 영업이익 자체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10억, 20억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 지금 4분기니까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7조 원 정도인데 내년 30조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에서 한 7조, 8조 정도 흑자는 되기 때문에 뭐 관련 납품업체들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년 실적을 본다라면은 그래서 주가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올해 실적은 3분기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도 이제 바로 또 치환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실적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왜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은 좋습니다만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 원이니까는 사실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비싼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선행한다 우리가 이제 고려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다음 달 말 정도 중순 지나서 막 그 정도에 좀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보셨다 그러면 답답할 수 있으니 지금 매수가에서 지금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보초는 서야 되죠. 예, 내년 실적 과수로 또 이제 올라가니까 한 10% 안팎만 일단 홀딩하시고 나머지는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뭐 조금 더 주더라도 방향성 나올 때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장에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팁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 10월 달만 코스닥이 한 6% 7% 가까이 밀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예, 급락이 나왔는데 이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안 빠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보다는 이들 종목군들은 강하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빠지겠죠. 그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갑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갈 때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얘기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뭐 장비가 됐던 뭐 솔브레인처럼 뭐 소재가 됐던 아니면 뭐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던 한두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는 비중만 좀 조절하시고 한 10 내지 한 15% 전후 물량은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